사로잡힌 아이. 어떤 남자가 몹시 허약해진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. 선생님, 제 아들이 너무 아파 말도 못합니다. 악령에 사로잡혔는지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. 선생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시니 선생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. 이 세대는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? 아이를 데려오세요. 아이는 예수님의 보좌 바닥에 뒹굴었어요.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? 어렸을 때부터입니다. 발작이 심하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. 선생님,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. 할 수만 있다면이라니요.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. 저는 믿습니다.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.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령아, 들어라. 그 아이에게서 썩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.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악령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자국을 일으켜놓고 나가버렸습니다. 어떡해, 아이가 죽었나 봐. 저런, 이 일을 어째. 몰려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. 아가, 일어나야지.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.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넌지시 물었습니다. 저 선생님, 저희는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?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.